처음 봤을 때의 느낌으로 그리려고요. 저는 최대한 멋있게 그리는 걸 중점으로 해보겠습니다. 오빠 무슨 색 쓸 거예요? 파란색. 따라하려고 그러지. 어? 이렇게 동그랗다고? 처음 봤을 때 느낌은 그냥 잠깐만! 아, 사람이 아니었네. 머리 그리기가 너무 어렵다. 기영이 혹시 잔디 인형인가요? 첫눈에 보자마자 너무 멋있고 그랬는데 지금 잠시만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되네요. 그게 멋있게 그리는 걸 중점으로 눈썹 이렇게 했고. 아 제가 원래 그림을 못 그려요. 아, 네. 좋아요 좋아요. 아 너무 좋은데? 아, 귀를 그리면 좀 나아요. 딱 봤을 때 되게 눈이 예쁘고 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지금이요? 지금은 블랙핑크. 네, 둘 다 너무 다른 모습으로 지금 있어가지고 네, 좀 낯설긴 해요 서로. 알고 보니까 되게 개그 욕심이 있고 다정하고 재밌는 친절. 저희가 한 3일 늦게까지 거의 밤새면서 찍어야 됐던 촬영이 있었는데 밝은 에너지를 촬영장에 계속 불어넣어줬던 덕분에 다 같이 힘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같이 나오는 학생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다 되게 잘 챙겨주셔서 모두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로 막 뽑았었어요. 사실 되게 많은데 처음 만나는 장면 영롤 보면서 이렇게 약간 심쿵? 원래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성과 다르게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이었고 그 카세트 테이프 관련해서 찍었던 신들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아 카세트 테이프 똑같다. 맞아 그때를 그렸어요. 이게 첫 만남 때의 모습을 그린 거였거든요. 첫 만남 촬영을 찍은 후부터가 처음 촬영한 느낌이었어요. 기대해주세요. 힌트요? 뭐가 좋을까? 반전 매력 맞죠? 어 맞네. 그러면 저는 어 너 잘 그린 거 같은데 아닌가? 이거 앞에서 보면 괜찮나? 어? 힌트 계속 하얀 모습 마음이 아팠습니다. 지수배 음악 음악 디즈니 만화 영화에 나오는 맞아. 느낌이 좀 있는 다양한 인물들 맞아 맞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돼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볼거리도 많고 되게 많은 뽀 장르가 되게 다양하죠. 리본 오 완성했네. 수호를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. 잘 그렸죠. 잘 그렸어요. 그만큼 수호가 인상 깊었다는 거겠죠. 아, 저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저는 지금 알아갖고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이 눈물 이게 잘 살린 것 같아요. 나도 캐릭터로 그릴걸. 캐릭터 하면 뭐 고슴도치해도 될 것 같은데. 하퍼스 바자 코리아 독자 여러분들 저희 설광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